안녕하세요. 응답하라의 타우린입니다. 저 오늘은 운문면 신원리에 위치한 펜션을 소개하러 왔는데요. 일단 여기가 입구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원래는 이제 계곡물이 흐르는 그런 이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 물가인데 지금 하천 정비를 해서 물이 없다고 하네요. 예, 없고. 이 장마 때 물이 큰 비가 한번 와서 물이 한번 싹 흘러내려가면 그때는 이제 아주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좋은 계곡 휴양지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동서남북 보시면 형 그 산세 좀 한번 쫙 찍어주세요. 네, 찍어주시고 저쪽에 높은 산 아주 청정 지역입니다. 아주 청정 지역이고 공기가 너무 좋아요. 지금 공기가 이 피톤치드가 그냥 이야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펜션이 있는 곳으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캡스 경비가 되고 있고요. 자, 수피아 펜션이고 저쪽에 보이시는 분홍색, 노란색 네, 그 건물이 되겠습니다. 형님은 펜션에 한 번씩 놀러 가시나요?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이 캠핑이나 이 펜션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바베큐 파티를 너무 좋아해서 자주 다녔거든요. 자주 다녔는데 이제 첫째 목적은 그거죠. 이 소주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자연 환경과 함께.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사랑하는 아내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꼭 시간 내서 이렇게 좋은 공기 좋은 데서 꼭 좋은 시간을 좀 보내고 싶어요. 아, 저기 보이시는 분이 사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응답하랍니다. 예. 예. 제가 이제 오늘 요거 펜션을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예. 예, 이제 사장님이 여기서 10년 동안 처음부터, 예. 이거 다 직접 지으셔가지고, 예. 운영을 하셨으니까, 여기 이 펜션의 장점이나, 예. 예. 여기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저하고 같이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 여기가 관리실이라고 써 있는데. 그렇지, 여기가 관리실입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사모님하고, 예. 사장님하고 이제 두 분이서 지내시고. 예. 저 뒤에도 작은 방이 하나 있는 건가요? 예, 예. 101호. 아, 저기가 101호? 예, 예. 102호는 지금 사장님이랑 사모님이랑, 예. 쓰고 계시고. 예, 예. 그리고 여기가 평수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 지금. 한 17평 정도? 아, 관리실, 예. 네네네. 예, 예. 그렇지, 한 18평. 18평 정도 되고. 예, 예, 예. 2층에도 방이. 두 개가 있나요? 두 개 있어. 두 개가 있고. 예. 그러면 요게 지금 지은 지 한 10년 정도 되셨다는 거예요? 예. 지으신가요? 예. 10년 동안? 예. 아, 그럼 10년 동안 여기서 사모님이랑 계속, 예.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 예. 행복하게 지내고 계셨는데, 이제 아쉽지만 자식 같은 이 펜션을, 예. 매도할 결정을 하셨는데, 예.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네. 이제 나이가 있어가지고. 아, 나이가 이제 있으셔서. 관리하기 전 너무 힘들어요. 아, 관리하기 힘드시고. 예. 그렇구나. 하긴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사장님의 체력이 차이가 많이 나겠어요. 그렇지. 예. 술 좋아하시나요? 예, 예. 이런 환경에서는 술을 안 마실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예. 예. 그러면 잠깐 이 펜션, 예. 그 안에 내부도 좀 보고요. 그렇죠. 다른 동들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가보시죠. 사모님은 제가 뭐 아까 잠깐 뵀는데 굉장히, 예. 위인이시던데 저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시나요? 아니요. 많이 안 나세요? 예. 그러시구나. 엄청 젊어 보이시더라고요. 예. 자, 여기가 이제 두 번째 그 예, 예, 이제 펜션 두 번째 동인데, 예. 잠시만 사장님 제가 안에, 예. 잠깐만 촬영을 하고, 예. 형 잠깐 안에 좀. 예. 자, 여기는 바베큐를 해 먹을 수 있는, 예, 예. 여기 이렇게 딱 앉아서 바베큐를 딱 해서 고기 구워서 소주도 한 잔 먹고, 예. 아주 좋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6명, 12명, 한 10인 이상이 앉을 수 있는 넓은, 예. 공간입니다. 공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방을 한번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조명이 조금 어둡긴 한데 아주 관리가 잘 돼 있는 상태입니다.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고, 자, 여기 화장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화장실이 이렇게 돼 있고, 욕실에서 담배 피면 안 돼요. 네. 돼 있고, 여기 미니 탁구대도 하나 있고요. 자, 여기는 이제 거실로, 이제 겨울 같을 때 밖에서 바베큐 해 먹고, 안에 들어와서 뭐 맥주도 한잔 마시고, 네,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렇게 즐기다 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침실이, 네, 맞네요. 침실이 맞습니다. 자, 더블 침대가 두 대 있고요. 사이즈도 아주 좋습니다. 사이즈 좋고, 밖으로 보이는, 예, 네, 이런, 어우, 자연 환경이 아주 좋고. 아, 이 너무 이쁩니다. 너무 이쁘고, 공기가 너무 좋고, 예. 네. 한번 놀러 와야 되겠어요. 자, 이제 나가보시죠. 자, 일단 내부 모습은 뭐 대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절대 금연구역입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방을 하나 받고. 지금 컨셉들이 거의 다 비슷하죠, 이렇게. 그렇지. 네, 그렇고. 이제 돌아가면. 요 2층으로 가려면 예. 이제 돌아가야 되는, 2층에도 방이 두 개 있다 그랬죠. 예, 예. 예. 이제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되어 있고요. 아, 산세 여기 한 번만 찍어주세요, 형님. 야, 이 숲의 이 경관이 아주 멋집니다. 그리고 밤에는 뭐 멧돼지도 한 번씩 놀러 온다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 계단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커플룸 같아요. 커플룸 같고 여기서 두 분이서 이제 연인끼리 오셔가지고 숯불구이 해서 맛있는 바베큐 파티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자, 여기는 방하고 욕실이 이제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데, 아, 욕실이 조금 야해요. 아, 야해. 이거 여자친구가 이거 목욕하고 있는데, 이거, 어? 야, 이거 좀 야한데, 예. 여자친구가 샤워를 하고 있는데, 야, 이거를 탁 이렇게 하면 그냥 뭐 아주 즐거운 상상을 할 수 있는, 예. 안에 이제 화장실도 따로 돼 있고요. 아담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이게 평일에는 한 7만 원 선에서 이제 된다고 하니까 주머니 사정을 좀 생각해서 좀 저렴하게 잘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입니다. 자, 나가 보시고. 자, 여기는 옆에 있는 두 번째 커플룸. 아, 다행입니다. 여기는 욕실이 야하지가 않아요. 네.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싱크가 되어 있고요. 다음에 방이 아주 이게 좁지가 않아요. 좁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4인, 6인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1인당 추가 요금 붙는 건 아시죠? 최대 6인, 6인. 네, 최대 6인까지 들어올 수 있답니다, 사장님이. 욕실도 아주 깨끗해요. 깨끗하게 청소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 좋아. 사장님, 숯은 사장님이 다 직접 해주시는 거죠? 예. 자, 사장님 예. 가시죠. 네. 가시고.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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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잠깐 카트. 여기 대지가 585평이 맞나요? 예, 예. 585평이고. 한 600평 되는데. 600평 가까이. 예, 저 도로 저걸 갖다가. 네. 군에 기부를 해가지고. 아, 기부를 했다고요? 아, 예. 아, 아 네. 예. 아, 도로. 예, 여기는 네. 301호인데 침대가 없거든요. 없는데 네. 저기 지금 손님이 있어가지고. 아, 손님이 있으세요? 예, 아, 지금 그럼 여기는 몇 인실까지? 여기도 6인. 아, 6인까지 가능하고. 예, 예. 네. 자, 여기는 손님이 나가셨나요? 예, 예. 네. 형, 여기 방 한번 볼게요. 잠깐만. 네. 보시면 아담합니다. 요 방은 아담하고 커플실이고. 화장실은 여기 위치에 있고요. 여기 뭐지? 뭘까요, 여기? 아, 밖에 또 이 바베큐장이 밖에 또 설치되어 있네요. 데크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베큐장 방마다 다 돼 있어. 아, 네. 방마다 바베 요런 식으로 다 돼 있는 거죠? 예, 예. 아주 저녁에 멧돼지하고 같이 소주 한잔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마시고. 자, 여기서 문을 열고 나오면 예. 앞에 딱 보이는 이 경관이 아주 좋습니다. 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산바람이 살살 불면서 손님들이 아주 만족해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또 다른 데로 여기 네 303호 복층. 여기가 303호 예. 아, 이거 또 복층이에요? 예, 예. 아, 복층 좋죠? 예. 복층을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가 복층이고 보면 자, 여기 거실이 나오고요. 2층에 2층에 침대가 있네요, 에어컨이랑 욕실이 여기에 위치. 오,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그 애들은 2층을 유독 좋아하거든요. 2층에서 노는 걸 좋아하는데 엄마 아빠는 1층에서 아이들은 복층으로 된 2층에서 놀고. 구조가 아주 좋습니다. 구조가 아주 좋고 나무 이것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밖에 테라스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 바베큐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너무 좋다 여기. 그죠? 아, 이 산바람이 참 좋네. 아, 진짜. 술 먹는 데는 아마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 예. 애들 물놀이 시켜놓고 시켜서 재워놓고 그죠? 여기 전면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여기 객실이 총 3개 있는데 하나는 복층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있고 이제 여기 있는 건물이 세 번째 동이 되겠습니다. 예. 세 번째 동이 되겠고 그러면 이 세 번째 동하고 두 번째 동하고 어떻게 안에 있는 구조나 이런 게 비슷한가요? 예, 예. 똑같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지. 아, 그렇군요. 아, 근데 요건 침대 있고. 네네. 305 저기는 침대가 없거든요. 아, 침대가 있고 없고. 예. 어. 침대 또. 하긴 뭐 온돌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렇지. 있으니까. 예, 예.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거는 이제 취향에 맞게끔. 예, 예. 안에 살짝만 한번 볼게요. 어, 여기는 야 몰딩이 금색이에요. 예. 오, 여기가 더 좀 럭셔리해 보입니다. 여기도 뒤에 바베큐 공간이. 예, 예. 예. 문 열면 바로 있어요. 네. 오, 세 번째 동이 오,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보시면은 저기 도로랑 연결되어 있는 또 출입구가 또 있고요. 네, 출구가 있고. 야, 저 나무 진짜 너무 이쁘다, 이거.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야, 너무 이쁘네요. 네. 이 좌청룡 앞에 딱 이 나무가. 아, 그림인데 그림. 완전히. 어, 이건 뭐지? 자, 여기도 아까 복층으로 돼 있다고 하나, 어, 그렇지. 자, 여기도 복층으로 네, 2층에선 아이들이 놀고, 여기는 더 넓은 것 같아요. 아까 거기 복층보다. 여기는 가족 단위로 부모님 모시고, 형제들도 같이 아이들하고 오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뭐, 이 공기는 뭐, 그냥, 아, 말로 설명이 안 될 정도로. 네, 공기가 너무 좋고. 자, 여기는 이제 공터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 있는 펜션 가지고도 충분한 수익이 나오겠지만, 요 넓은 공터를 활용을 해서, 캠핑장이라든지, 아니면 글램핑, 아니면 카라반 같은, 예, 네, 그런 걸 설치해서 추가, 매출을 상승시키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보면 지금 이 동네 캠핑장 시세가 뭐 작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한 7만 원 하루 빌리는데 그리고 글램핑 같은 경우에는 한 15만 원 선 그렇게 가격이 측정이 돼 있기 때문에 텐트 한 6동 그다음에 글램핑 한 4동 정도 그다음에 입구 쪽에는 카라반 한 2대 그렇게 하면은 주말에 하루 매출이 100만 원 정도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 집에 부동산은 가만히 놔둔다고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지 않아요. 자, 왜 여자들 성형수술 하죠? 성형수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 땅도 무언가 개발을 해서 캠핑장으로 이용하고 그다음에 글램핑장으로 이용하고 또 카라반 설치해서 각자 그 취미에 맞게끔 취향에 맞게끔 그런 휴양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상당한 매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주변에 운문사라는 아주 큰 절이 있기 때문에 운문사에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갖고 그분들이 와서 하루 지낼 수도 있고 예,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건물 뒤쪽에 있는 개인 바베큐장이고요. 뒷산이 아주 경치가 좋게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이 매물에 제가 이제 요점을 한번 얘기해 보자면 일단은 요 대지 평수는 585평이고요. 그리고 그 아까 얘기했던 성수기, 준성수기만 해도 그 일반 회사 다니시는 분들의 연봉 정도의 매출이 나온다고 하니 제가 봤을 때는 나쁜 수익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더 만약에 젊으신 분들이 들어와서 마케팅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저기에 있는 빈 공간을 활용을 해서 추가 매출을 상승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캠핑장, 그 다음에 글램핑장, 카라반 그런 걸 운영하게 되시면 조금 관리하는 데 있어 힘듦은 있겠지만 그만큼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수익은 점점 높아진다. 그러한 장점이 충분히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도시생활에 지치시고 직장생활에 정말 답답하신 분들 한번 저희 그 응답하라로 연락을 주셔서 한번 정확한 내용도 한번 그 브리핑도 한번 들어보시고 또 한번 뭐 저희랑 같이 답사도 한번 와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요 밑에 있는 홈페이지로 방문을 해주시면 보다 더 많은 정확한 정보들을 알 수 있으니 참고를 해주십시오. 네. 저도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아이들이 많이 자랐을 때 이렇게 저희 사랑하는 아내하고 함께 이런 데서 전원 생활을 누리면서 거기다 이제 수익도 같이 창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꿈을 꾸고 있습니다. 꿈을 꾸고 있고 또 이런 야외에서 이 바베큐 파티 하면서 이 즐기는 휴양할 수 있는 이런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도시 생활에 제가 좀 많이 지쳤던 부분들도 많고 네. 이 사람들과의 어떤 이 많은 복잡한 감정들 정말 그런 걸 떠나서 이렇게 조용하고 공기 좋고 이런 곳에서 여생을 아니면 노후를 좀 아름답게 보내면 어떨까 하는 꿈을 꿔봅니다. 네. 오늘 펜션 소개했고요. 정확한 정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홈페이지 요 밑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물건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우린이었습니다. 끝!